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열풍으로 지금 열풍의 동아리 속으로 몰아넣은 중화 라면의 세계. 그렇죠. 한번 짬뽕과 짜장입니다. 빠져 보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두 종류죠. 짬뽕 짜장. 짬뽕. 네, 짬뽕 짜장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짬뽕 라면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럼 보여주셨지만 일단 가위바위보. 예? 뭐 선택할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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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짜장. 알겠어요. 저는 짬뽕. 근데 제가 짬뽕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짬뽕 라면을 몇 번 맛봤어요. 다른 타사 것도. 이게 좀 희한한 게 원래 짬뽕 좋아하는 저는 짬뽕 무지하게 먹거든요. 왜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짬뽕과 함께 해 항상. 짬뽕탕도 좋아하죠. 짬뽕탕. 아, 우린 짬뽕밥이지. 짬뽕밥. 우린 짬뽕밥이지. 다음날 해장에 짬뽕밥 시켜놓고서는 국물을 먼저 후룩후룩 먹으면서 크고든 목에 있는 때를 쫙 벗겨낸 다음에 그다음 밥을 딱 말아가지고 척척척 비벼가지고 먹고. 근데 전날 내가 조금 힘들었어. 좀 고생했어. 나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어. 그럼 삼선 짬뽕밥을 시키지. 그렇지. 삼선이 뭐뭐 삼선인 줄 아세요? 뭐가 들어가야 삼선인지? 아, 참네. 왜 삼선인지도 모르면서 삼선을 해물, 왜 해물이 먹냐? 들어가야 삼선이야. 해물. 해물 세 가지가 들어가야 오징어, 삼선이. 또. 해삼. 또. 전복?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뭐냐? 근데 거의 맞췄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 세 가지인데. 네. 예. 아니야, 전복은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짬뽕밥에 들어간 해물을 따지자면은 오징어, 홍합, 새우 이렇게야. 아니에요. 하여튼 뭐 삼선은 좀 다른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고. 아니야, 삼선은 이 먹을 때 후 불어서 탁 먹고 나면은 이 고추기름이 세 가닥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삼선이야. 오, 웬일이야. 오, 어떡해. 됐어,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네. 짬뽕 라면이 그야말로 대세가 됐잖아요. 완전 대세죠. 짜장라면이랑 같이 막 급부상을 하는데. 이거 알아요, 이거? 뭐요, 이거 판매율 1위예요, 진짬뽕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에서. 이게 완전 품절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완품. 그래서 제가 저는 무조건 짬뽕라면을 나오면 먹어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경기도까지 갔었어요. 이걸 사러? 이걸 사러. 경기도에 가장 큰 그 마트. 이마트가 있거든. 네, 맞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못 샀어. 지금은 많이 구할 수는 있어요. 지금. 심지어 주문진에 있는 원마트라고 있어. 주문진에서 제일 큰 마트야. 거기에서도 못 샀어. 거짓말. 진짜로요. 근데 저는 늘 이 라면 보면은 요 앞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하고 똑같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이거 진짜 이 사진은 조리 예입니다라고 써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안 써있으면 이거 구속시켜야 돼. 이게 다 들어간 것 같은 맛이 난대요, 진짬뽕에서. 정말로 해물이 이렇게 그득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진짬뽕에 맛있는 불맛도 거는. 불맛도 나고. 짬뽕 맛집들이 있어요. 그 짬뽕 맛집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재료로 유명한 집. 산더미처럼 막 싸주는 싸서. 그 짬뽕집 유명한 집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물에서 불맛 나는 집 있어요. 불맛. 네, 그 불맛 나는 집.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재료를 넣는 집. 네, 그 짬뽕에 이걸 넣는다고 하는 집. 예를 들면 갈비라든가 뭐 이런 거. 그 3대인데 이게 불맛이 나. 아, 그래서 불맛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나 왜 예고 해주겠지? 맞네. 진짜냐? 이 짬뽕이냐 짜장이냐는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거고. 아, 근데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밖에 모양도. 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여기 네. 끓여보죠. 한번. 끓여봐야지.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무슨 어디에 유명한 집, 어디에 뭐 한 정식집, 난 이런데 데리고 가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 왜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해외여행 가보시면은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난 그 나라 사람들이 뭘 먹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왔으면 나는 솔직히 중화요리집, 그 다음에 분식집, 그 다음에 김밥천국 이런 데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런 데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을 가야지. 그러니까 집에 오면 뭘 해줘. 우리나라 사람들 막 집에 오면 어떡하지 막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줘. 자,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월남쌈이야. 그걸 왜 해줘.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그럼요. 라면 끓여주면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우리 집에 초대 손님으로 왔다. 라면 끓여주면 돼. 제일 좋아해. 진짜야. 이거는 진짜야. 근데 진짜 물이 끓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이 레시피를 네. 그대로 따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 집에서 라면을 완전 먹... 안 따라요. 아 완전 안 따라요? 하지만 오늘은 정량 그대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감에 맡겨요 모든 걸. 진짬뽕 이 정도면 돼. 국물은 550ml래요. 550ml. 아 그래? 한국인의 입맛에는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하잖아. 약간 싱거워. 분명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면이 부들부들해져요. 나는 꼬들꼬들한 면이 좋거든. 스파게티도 왜 벽에 딱 달라붙잖아 이렇게 던져서 그 붙었을 때 바로 꺼내면 속에 심지가 살아있다고. 그게 꼬들꼬들한 거거든. 난 그 상태를 좋아해. 누가 더 잘 끓였나를 해가지고 우리 재호이가 끓인 거를 스태프들한테 한 젓가락씩 주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시킬까 봐요. 그리고 저는 잠깐만 그럼 뭘 그냥 대충 자기가 끓인 거예요? 네. 아이 너무 조금이잖아요. 에이. 한번 짜장... 와서 찍으실래요? 아니 짜장면은 물을 나중에 버려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면이 잘 못 익어요. 참네. 진짜로. 여러분 진짜 한번 보시면 내가 끓여 먹은 내가 끓여 먹은 라면을 위에다 덮으면은요 압사당해요. 진짜야. 내가 라면을 얼마나 많이 끓여? 근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끓여요? 주세요. 왜냐? 이거는 나는 그래. 라면을 먹을 때 우리가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빨리 뭔가 해서 먹고 싶을 때 그때 먹잖아. 네. 물 많이 해서 오래 기다리면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나는 물을 적게 해서 빨리 끓게 해서 빨리 해먹는다고. 아 근데 그리고 이거 부셨죠? 네. 이것도 사람 성격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를 통째로 넣는 사람들이 있고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가로로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 그러니까 두 번 하는 네. 사람이 있고 그거는 용기에 따라 달라요. 이 용기는 하나를 해서 집어넣으면 걸려요. 아 그래서? 그 평소에 큰 그릇이라면 좀 넓은 용기로 하면 그냥 넣죠. 근데 라면은 왠지 그렇게 먹어야 좋지 않아요? 나는 이 후레이크가 익을 때 나는 냄새가 참 좋아. 맞아. 더 익으면 안 돼! 더 익으면 안 돼! 꼬들꼬들한테 빼줘야 돼.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외국분들 한국의 짜장 박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은 뭐냐면 알맞게 물을 따라 버린 후라고 돼 있어. 네. 적당히 하라는 거지. 근데 어디에 보면 세 스푼 정도를 남기라고 하거든. 큰일 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요. 봤을 때 면이 절반 정도는 잠겨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돼요. 알았죠? 만약에 세 스푼 남겨놓잖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푹푹푹푹 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쩍쩍 붙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개취인 게 저는 그런 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저만의 짜장라면 비법이 있어요. 그건 개들의 취향이에요.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취가. 그건 개들의 취향. 그러면 일단은 허준 씨가 그걸 한번 해보시고 저는 또 네. 저대로 끓여볼게요. 저는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에는 요거 짜줘야 돼요. 요거 마지막까지 이렇게 짜줘야 돼요. 요렇게. 춘장 느낌이다. 자 그 다음에 센 불에 볶듯이 저어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제가 진짜장을 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오뚜기 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한 말 아니야. 나 진짜장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양배추 향하고 양배추 단맛이 너무 좋아. 그렇죠. 진짜장 특징이야. 나중에 가면 밑에 붙어 있는 양배추들 남거든요. 그거 모아서 씹어 먹으면 기가 막혀요. 달짝지근하니까. 다 됐어요. 자 이렇게 국물을 제가 절반 정도 잠기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익었더니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국물이 됐죠. 이거야. 기가 막히지. 조금 더 해야 되나? 라면은 물 조절이에요. 와 맛있어 보인다. 기가 막히죠. 요 정도로 물기가 남아 있어야 돼요. 촉촉하네요. 네, 요 정도로 물기가 있어야 돼요.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열풍이에요, 여러분. 요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먹고 싶네. 어머 맛있겠다.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아 살짝 눈물 날 뻔했어. 봐요 촉촉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잘 끓었다. 촉촉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로 와 여러분 진짜 대박 진짬뽕 대박 뭐 어떡하지? 그렇네 그냥 살짝 간짜장 느낌?
그런 게 나네요. 어머 어떻게 잘 그렸어요? 딱 입에 넣었을 때 첫 번째는 춘장에 약간 톡 쏘는 춘장 향이 딱 올라와요. 그 다음에 씹다 보면은 달콤함이 퍼져. 그러다가 면이 이제 싹 풀어지면서 고소함이 끝내주지. 양배추. 양배추. 이 부분이 기가 막히거든. 집주인 혹은 끓인 사람이 밑바닥에 있는 건더기는 먹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한국의 룰이니까 세계 사람들도 다 지키도록 해요.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조금 짠 느낌은 있어요. 짜. 근데 이 짜장은 좀 짜야 맛있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까 허준 씨보다는 제 취향은 국물을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요게 굉장히 짭조름하면서 입에 착착 감기네요. 기가 막히지. 한 개 먹으면 짜증나죠. 좀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